안녕하세요. 저는 연암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송정민이라고 합니다. 저희 연암대학교 스마트 원예 계열에는 총 5가지의 전공이 있는데요. 스마트팜, 원예, 조경, 가드닝, 플로리스트리 이렇게 5가지 전공이 있습니다. 이런 전공을 선택하는 데 있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12가지 실습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실습을 기반으로 학생들은 앞으로 전공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을 얻게 됩니다. 오늘 진행해 볼 실습 내용은 스마트팜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팜 내에서 키워지는 작물을 직접 수확해보는 실습을 오늘 진행할 건데요. 실습할 내용은 파프리카 수확입니다. 그러면 함께 이동해 보실까요? 그동안 이론으로만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현장에 나와서 배워볼 수 있어 더욱 좋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파프리카를 어떻게 잘라야 하는지, 그리고 수확할 때 어느 정도의 상태가 가장 좋은지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어서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다른 신입생 여러분들도 이 실습에 참여하시면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다음 실습 수업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니면 배치이라고 그래서 여기 고르는 학생이 지금 나한테 배워갖고 학생들을 설명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아, 저 점점들은 다 규격이 틀려. 그러니까 헤드. 자, 그럼 맨 끝에는 좀 틀린 걸 준비해봐서. 처음 보는 작물들을 많이 보았고 직접 따먹을 수 있어서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스마트 원예 계열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실습들을 체험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이렇게 스마트 원예 계열에서 진행하고 있는 실습을 기반으로 학생들은 전공을 선택하고 그 전공을 기반으로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스마트 원예 계열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